대전 2024 36라운드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와 수원 FC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 FC의 라인업입니다. 김동헌 골키퍼, 조현택, 박찬용, 박승욱, 박수일 포백이고요. 그 윗선에는 김봉수, 추상훈, 맹성웅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최기훈, 김경준, 모재현 선수가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봉수 파트너가 바뀌었죠. 맹성웅 선수가 돌아왔고요. 추상훈 선수와 최기훈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원정팀 수원FC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수 골키퍼고요. 포백에 박철우, 이현용, 김태한, 이용 선수입니다. 오늘 세터백이 이현용, 김태한입니다. 네, 그 윗선에는 안데르소, 노경호, 이재원, 김주엽 선수. 최전방에는 윤빛가람과 정승원입니다. 조금은 포지셔닝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질 것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축은 노경호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지난 경기 투볼란치 때도 괜찮은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박수일.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이어받았어요. 최기훈. 템포 끊어지는데요. 다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조현택의 크로스 타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수일. 아, 지금은 예, 줄 곳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안데르손. 아, 이런 개인 기술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견제 한 명 벗겨내고 또 오른손 한 번 쓱 또 벗겨내고요. 예. 아, 그리고 전진 패스를 바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시야도 넓고요. 정승환. 김주엽 돌아나가고요. 예. 다시 정승환 쪽으로. 먼거리 왼발! 날카로웠습니다. 자, 김주엽이 오르픽을 나가는 사이에 수비 라인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정승원이 앞쪽에 공간이 생겼거든요. 방출을 못 시키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모재현 깊게 들어와서 올려주는데요. 헤더로 떨어뜨려줍니다. 뜨거워 말았습니다. 다시 모재현. 오재현 중앙쪽으로 들어가다가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경준입니다. 막아내는 안준수였습니다. 다시 김경준 꺾어주는데요. 김경준 슈팅! 들어갔어! 김천 상무 선제골입니다. 오재현 선수가 중앙에 빠져들어 슈팅 찬스를 노렸고요. 네 번째 골이죠? 네. 김경준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여기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깔아줬어요. 네. 그리고 잘 찼어요. 예. 구성으로. 안데르소. 자, 노경호 중앙 쪽으로 잘 연결됐고요. 윤빛가라. 아, 지금 네, 보기 잘 봤. 오, 지금은 여기서 박철우가 이어받았습니다. 골키퍼랑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예, 접고 안데르소. 안데르소 일단 박스 안쪽 붙여줍니다만 조금 높았어요. 안쪽으로 파는 선수가 있었고 지동원 선수가 먼 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봤는데 지동원 선수의 머리 위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좀 빠르게 패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 박수일 올라와 있습니다. 박수일 안쪽으로 크게 치고 가는데요. 오, 지금 태클. 발이 너무 높았어요. 예, 바로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박수일이 카드를 받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에 갔다가 아우크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서울과 수원에 이제 수원 FC 정착을 했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뚫리나요? 지동원의 슈팅이었습니다. 측면은 조현택 선수였군요. 추상훈이 밀어줍니다. 김봉수의 패스! 김정석이에요! 태클!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오프사이드긴 했지만 좋은 시대였고 태클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용 선수와 김봉 선수가 약간 신경전이 있는데요. 네.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수원 FC의 볼이 이어지겠고요. 그렇죠. 오, 이런 길게. 패스가 들어가줘야 돼요. 안데르송 빠르게 나와서 처리하는 김동원이었습니다. 높게 뜨면서 아, 김경준 선수가 머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데요. 아, 경고가 나왔어요. 이재원 네. 선수. 오, 지금은 왼 무릎에 후두부가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줬어요. 수원 FC가 쉽사리 치고 나오질 못해요. 자, 지금 왼쪽으로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정확한 패스 들어갔어요. 예. 이겨냈어요. 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뒤로 빼주고 안 되냈어. 그대로 슈팅! 자, 계속 이어갑니다. 오른쪽에 지동원 있고요.
밀어주고 자, 노경호의 슛입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네. 왼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슈팅 나왔고 수익구 계속 가져가면서 재차 슈팅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예. 자, 다시 오른쪽 잘 봤어요. 이영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좋았는데요. 예. 박철호의 머리까지는 잘 맞았습니다만 힘이 실리지 예. 못했습니다. 정승배가 톱 자리에 올라가 있죠. 자. 예. 자, 짧게 어, 밀어주고 정수원이네요. 이걸 막아내는 김동완 골키퍼입니다. 아, 이 패스 좋았어요. 연결이 여기서 안드레스 내주고 정수원 이 다이렉트로 패스 준 것이 슈팅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 잘 때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60분을 지났고요. 김찬이 수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어, 자 이거 역습이죠. 예. 주상훈이에요. 주상훈. 자 지금 과감하게 말해줬죠.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 김경준의 패스가 좀 아쉽네요. 어, 이러면 다시 역습이거든요. 네, 안 되었어. 주황지역 뚫리나요? 지동원. 오, 지동원 던져주는데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골키퍼가 잠깐 멈칫했거든요. 네. 지동원 선수가 그 틈에 터치를 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예. 아니라는 사인이 또 바로 들어왔어요. 진짜로 부딪혔다. 볼까요? 자 여기 넘어질 듯한데 골키퍼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흘렸고 여기서는 이제 공격수에 대한 방해 동작은 없었기 때문에요. 자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고 있는 수원 FC입니다. 정승원. 오른쪽에 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의 크로스 반대편 길게 갑니다. 안데르슨 벗어납니다. 지금은 냉폭을 퍼붓고 있는 수원 FC인데요. 짧게 잘 넣어줬습니다. 자 치고 자, 깊게 들어가는데요. 크로스 반대편으로. 자 지금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조현택 다시 김승섭이 왔고요. 조현태 좋아요. 조현태 자 크로스. 자 세컨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우 선수를 붙여놓고 계속 비벼줘야 됩니다. 아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자 측면이 완전히 열렸고요. 땅볼로 깔아줍니다. 넘어지는데 자, 이거 파울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에 나왔던 모재현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최종 스코어 1-0 김천 상무가 수원FC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